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네. 그렇게 물어보면 미국식이죠. What is Jesus in your weekly life?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셨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시고 임금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내가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심부름을 잘하고 그리고 그분의 servant로서 그분의 slave로서 노예로서 강한 표현이고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명령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충분한,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뜯어보면, 뜯어본다는 것도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함축해서 기록했는가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를 명백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는 사람들 다 멸망할 것이다. 다 못됐으니까 하나님 저주받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여라도 내가 아직 옛사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라내고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복을 받으면서 능력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나쁜 길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 나쁜 길로 빠져서 멸망할 수 있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수도 있으니 그런 줄 알아라. 다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보고 거울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세워주시고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배롭고 상한 돌이신 요기는 버리신 예수님도 첫 번째로 배척받은 일이 있어요.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한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뭐 아주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청해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매우 진지해지셨어요. 장로님과 함께 매주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자신을 반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정성을 기울이시느라고 정말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어찌하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될까 긴장하며 경청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알죠.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걸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합해서 2장 1절에 있는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러므로 모든 악 똑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군중을 못 이겼습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불법 재판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때 그 과정에 사람들을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준 사람들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거짓이죠. 그 다음에 외식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지적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마태복음 23장에서 특별히 얼마나 야단치고 회개를 촉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시면 다 기억이 나셔요. 의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을 벗어버리면 그랬습니다. 비방은 남을 잘 알지 못하고 헐뜯는 거 욕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고 너희들도 그분처럼 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분과 함께 산 돌로서 지어져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 앞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6절 이하의 7절 8절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정말 그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자기들의 언명과 같이 그 죄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 중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고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의로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한 사람도 부당한 압력을 받고 불법으로 취급되면 그렇게 못 견디는데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일을 방조하고 무시무시한 그저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 600만 자기들의 후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가 막힌 핍박 속에서 무시무시한 깨스에 깨스실에 희생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살려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살아계신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내가 시온에다가 산돌을 두느니 이 산돌이신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니까 시편 118편 22절을 다시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가장 귀중한 존재. 근데 건축자들까지도 돌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해버리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용이란 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머릿돌은 건축된 건물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비유를 적용하면서 들으시고 함께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 건물을 이어서 유나이트 시키는 그러한 존재요. 그 건물을 존귀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머릿돌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긴한 모퉁이 돌을 함부로 알고 배척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마감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두 주 후에 4월 첫 주일, 그 다음에 두 주 후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날이 4월 10일이죠. 고난, 순환, 종려주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들어오셔가지고서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의 내적 성전을 비유해서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내가 그럼 질문하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부터냐? 그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자기들 돈질할 것 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하는지 말 안 하겠어.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비유를 더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 다 이제 이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명령하기를, 예, 가서,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네, 그러더니 안 갔고, 작은아들은, 아니요, 그러더니 회개하고 갔어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자기들 비유해요. 자기들이 지금 큰아들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버리고 우습게 여겼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21장,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는 아주 결론적으로 굉장히 지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돌이 너희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시고 나서 44절에 이 돌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부서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그 돌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상처를 심하게 입는 말이죠. 이 돌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박살내 버릴 것이다. 그런 것이다. 성경의 말씀 굉장히 가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셨을까 놀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알고 늘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열심히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산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산돌을 영어로 하면 뭐죠? 리빙스톤. 리빙스톤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데이비드 리빙스톤. 예, 데이비드 리빙스톤. 1812년생,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60여 년 동안, 그분의 생애 동안에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 가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건들은 레스 네임이 리빙스톤인데 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지에 We have to know we are living stones. 우리도 산돌인 걸 알고 5절 말씀대로 그 돌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신령한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의무요, 깨달음과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을 해야죠. 합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야 돼요. 쉬운 건 안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 여러분들 서커스를 할 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는 이 집, 나머지 집은 우리 보고 지라고 그러셨으니까요. 이 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멋진 집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야 되는 예를 가장 잘 비유한 그런 여러 참고 책 중에 하나 비유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 보고서 놀라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육아르 탤런트 그래가지고서는 뭐 많이 나오대요. 보면은 맨 밑에서 이렇게 딱 받치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 그럼 그 위로 또 올라가고 그 위로 또 올라가고 해서 멋진 살아있는 피라믹 같은 것을 이렇게 지어요.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난리 나서 막 심지어 기립박수를 칩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위에서만 무게가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도 참아야 돼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비껴야 돼요. 참아야 되죠. 참아야 돼요. 우리 선사님 지난번 우리 애기 손녀 외손녀를 앤디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참아 주님 let me 참아. 어린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면단하고 했었는가 마음에 와닿아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때, 엉뚱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힘들고 낙심하고 싶을 때, 이것은 그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셔요? 참는 사람 기뻐하셔요. 끝까지 참는 사람 좋아하셔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부탁하셨죠. 세 가지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라. 이 제사장이란 말은 원의 뜻이 뭐냐면 브릿지란 말이에요. 브릿지.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참 의미가 깊습니다. 라틴어의 원뜻이. 참 신앙의 선배들이 다 알아서 이름을 붙였겠죠. 네, 브릿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들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 그분도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신 분이 신이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9절부터 하신 말씀이죠. 네, 다시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돈이 사람들이 박살내서 흩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지만 그러나 9절부터 다시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네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뭐 최고예요.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계속 깨우쳐주시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교회를 지어라. 잘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노릇을 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절히 데려다가 하나님과 화목시켜라. 화목시켜드린데 브릿지 역할을 하라. 다리 역할을 하라. 다리 역할. 다리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절히 다리를 놔야죠. 연결을 시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들에게 신앙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연구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복음을 소개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못지않게 참
이 앞에 계신 서인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열심히 계시네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전도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죠. 무얼로 제사를 드려요? 몸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제사.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이 예배 시간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예배드리지만 살아있는 예배, 24시간 예배, 일주 176시간 예배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원하시는 언행을 하는가, 그래서 돌보고 체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먼저 시험, 우리 하고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좌표로 삼고 이그샘플로 삼고 항상 비교해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그것 체크하면 틀림없어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히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 1년 내내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거기로 다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도 아직 확신도 없고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갔잖아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포기 안 하셨어요? 절대 포기 안 하시죠. 오셨죠. 예수님 포기 안 하시는 가장 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진수예요. 나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내가 포기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쓰신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의 의무,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어요? 잘 노네 이놈들 발로 바닥 차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셨어요. 끝까지 신뢰하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잘 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 덕분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돼요? 부모님이 믿어주신 것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잘 못하고 있어요. 탈선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만큼은, 특별히 어머님만큼은 절대로 포기 안 하셔요. 끝까지 믿어줘요. 희한하도록 믿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신 본능이. 물론 뭐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그런 어머님으로서 훌륭하게 다 사셨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한 번도 믿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다시 그들을 믿고 다시 파송하신 거예요. 다만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내가 주저앉고 싶어요. 수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다만 내가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적이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참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시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실천할 때. 똑같은 일이 역사에서 일어났잖아요. 1814년에 태어났던 밀레. 하시는 말씀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밀레는요, 그의 만족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밀레의 만족을 모르고 자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던 농부 부부가 저녁에 들려오는 그 거룩한 종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만족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거야? 밀레가 어떤 분이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밀레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대개는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합니까? 아니에요. 시골에서 태어난 밀레가 파리에 와가지고 그림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되게 그렇지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림은 그리는데 아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사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지쳐있었어요. 근데 구세주가 나타났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루소가 나타났어요. 루소가. 근데 사람들이 이 루소를 오해를 해요. 장작은 루소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레스네임이지만 장자크 루소가 아니고 장자크 루소는 1712년에 태어났고 밀레는 1814년 102년 후에 태어났는 그러니까 루소가 아니에요. 장자크 루소가 아니에요. 오해가 좀 사람들이 장자크 루소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루소가 아니고 피어도르 루소더라고요. 한 2년 선배 좀 더 일찍 아마 이 화단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루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밀레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말이야 정말 좋은 소식이 있네. 내가 자네의 그림을 화단에 출품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사겠다고 했네. 그래서 나에게 미리 300프랑,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요 300프랑 출산 오늘날로 따져도 그쪽이 높으니까 300불 더 되잖아요. 한 500불? 근데 지금부터 150년, 170년 전이니까 얼마예요 도대체? 한 10만 불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자기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고서는요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누가 나에게 이런 귀한 그런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당장 가난 해결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입에 푹질할 수 없었던 가난 해결하고 아 누군가 내 작품을 인정해주는 시작이 되는구나. 용기백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점점 그 화단에 진출하고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그림도 잘 팔려나갔습니다. 생활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유가 생겨서 어느 날 그 친구 티오도르 루소에게 찾아갔더니 자기의 거실에 그 300불짜리 자기에게 사갔던 그림이 그 친구의 거실에 딱 걸려있어요.그 사실을 보고서 엄청난 사랑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잠깐 자기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 자기 생각에는 아직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 알려간 제품을 사다가서 그렇게 걸어놓고 자기를 격려해줬던 그 친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도 내 친구가 이렇게 나를 위하고 사랑해주다니. 여러분, 사랑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랑이면은
끝이 납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신 산 돌이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본면은 너희도 산 돌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제사를 한 주간 동안 드리시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실천되는 거룩한 생애 더 많이 나타나고 100번 죽고 100번 참고 100번 용기를 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생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노래로 표현했던 귀한 찬송을 저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산을 들여서 집을 지었던 집도 시카고 대화대로 다 불에 타버리고 조금 있다가 가족들이 그 안타까움을 잠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보냈을 때에 대서양의 바다의 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겨우 안에만 살아 돌아왔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렇게 정성나에 후원하던 이 무디의 동역자로서 온 전도팀이 다 시리와 절망과 도탄에 빠져있을 때 아이라 센키가 사랑하는 작시자의 귀한 작시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 또 불러 그 침체되었던 전도팀의 모임을 일으켜 세웠던 것 같이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저희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고 저희 자신을 보면서 심히 정말 다시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안타까웠고 방황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고 기도하기를 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내어 이 고난 주간을 잘 주님 앞에서 보내 남은 두 주간을 잘 준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배 회복의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